자, 우리 외교장관 국방장관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핵화 선언, 우리가 소중하게 이뤄낸 그 성취입니다만 과연 우리 손으로 깨게 될 것인지 다양한 한미 간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종대 국장, 어떤 합의가 있었던 거죠? 예. 우리가 2010년부터 한미 외교 국방 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여러 차관급 관련해가지고 협의체 기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관급 회의는 이게 유일한 건데,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최고 협의체 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최근에 북한의 핵 완성, 거의 그게 완성된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한국을 방어할 것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신설. 이거 쉬운 말로 좀 풀어주십시오. 이거 뭐 한다는 거죠? 확장억제라는 거는요. 네. 그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미국만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동맹국을 위해 쓰겠다는 게 확장억제입니다. 네. 그러한 전략을 협의하는 기구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확장억제 전략은 미국만 쓸 수 있었는데 우리도 주장할 수 있는 마당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갑자기 확장억제 전략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나서게 된 것은 우리 국내에서 우리도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 또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라든가 전략 무기를 한반도 좀 배치해 달라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국 국민을 이렇게 안심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한국에서 독자 핵무장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은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과 미국이 공동 관리하고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논의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 선언할 때 주한 미군의 전술핵을 이제 나라 밖으로 빼냈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만들지도 않겠지만 배치하지도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전술핵을 같이 쓰도록 하고 협의하고 이런 거를 이걸 깨거나 그런 뜻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습니까? 네, 지금 뭐 미국의 세계적인 비핵화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술핵을 재배치하자 또는 자위적 핵무장을 하자 그러면은 미국의 국제 정책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주장을 누르기 위해서 저걸로 해서 좀 더 확장 억제 전략을 한국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떻게 확장 억제를 할 것인가? 과연 그러면은 한반도에다가 핵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뭐 전술핵을 뭐 갖다 놓거나 아니면 다른 전략 핵무기를 갖다 놓거나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미국의 지금 전체 오바마 정책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 무기들을 즉 다시 말하면 항공모함이라든지 아니면 전략 핵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전략 폭격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순환시켜서 계속 여기다 놓지는 않지만 뭐 수주 아니면 수개월씩 순환시켜가면서 계속 한국에 놓아둠으로써 미국이 한반도를 반드시 어느 경우에라도 수호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약하자면 지상군에다가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해공군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무기들을 일단 한반도에 순환 배치하게 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도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 그 한반도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했다 이런 비난은 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유럽에서는 뉴클리어 쉐어링 그래서 독일 등 다섯 개 국가가 핵은 미국의 이제 항공모함이나 비행기나 이런 데 보관을 하는데 쓸 때는 우리 같이 쓰자 그런 주장을 해서 이제 관철을 시켰는데 우리도 그걸로 접근하는 거고요. 지금 잠깐 저기 자막에 나왔는데 미국의 핵 잠수함 동해 상시 배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국은 자기네 자산으로 핵무기를 운영하니까 비핵화는 지켰고 한국 영해는 안 들어올 겁니다. 바깥에 있을 텐데. 저는 저게 이제 우리를 족쇄가 되는데 지금 우리 쪽에서 해군을 중심으로 우리도 공격 원잠을 핵무기는 탑재하지 않지만 핵 추진이 되는 잠수함을 만들자 하는데 바로 저렇게 들어오면 저게 스톱이 돼버리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해구산을 약간 더 확대해서 제공해 주는 건 고마운데 우리가 핵무기를 갖지 않으면서 핵능력을 갖는 거는 제약을 받을까 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윤 장관하고 우리 한 장관이 가셔갖고 성과 올리는 건 좋은데 실속도 차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를 좀 추가한다면 이게 한미가 같은 정부가 만들어져가지고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잘 나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양쪽에서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여러 가지 마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국과 미국 2+ 회담에서 핵무기를 실은 미국의 잠수함이나 비행기가 상시로 준비나들도록 한다.
자, 우리가 이제 더 확장 억제는 봤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하는 열기는 좀 꺾이 될 가능성, 그걸 경계해 주셨습니다.